스날로 아닌가요? 스날로의 동생. 600cc가 아니라 499cc. 이 차 역시도 차동기아를 앞뒤 모두 다 장착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조개를 캐시다가 이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그리고 세 명, 네 명.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타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아, 이런 LED 램프라던가 견인장치 7핀 윈치가 2핀스라고 써있는 이 친구 뭐죠? 파워 핸들.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세그웨이들은 하나같이 다 풀옵션이다. 여성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흰색이고요. 아니 스나로랑 옆에 서있는데 네. 아 뒤에 서보니까 너무 다른데요? 네. 그 옆에 있는 친구 악당이 나타났습니다. 악당. 문짝은 이렇게 열립니다. 오 자살도. 그 다음에 4점식 벨트. 어머 씨 뭐야 여기 뭐야. 계기판 세레머니 자이로 센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고 너무 예쁘다. 블루투스 네. 전화도 돼 이거. 네.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걸 설명했죠. 아, 뭐 국내 최초는 물론이고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인용. 야 이게 진짜 이 한치수가 더 큰 타이어로 업을 해놨고 자 앞뒤 모두 차동 장치가 다 달려 있고 잠깐만요. 예. 네. 200만 원 차입니다. 그러면 저거 안 사고 이거 사죠. 아 그럴까요? 그럼요. 큰일 났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섯 명이 이렇게 졸졸졸 앉아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셋해가지고 졸졸졸 앉아서 6명에서 부담은 갖지 마세요.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것입니다. 에코 파워팩 아니고 세그웨이 코리아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죠? 여기는 에코파워팩 세그웨이 코리아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일을 냈습니다. 이게 또 일을 낼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세그웨이의 전 라인업을 다 갖고 왔고요. 국내 최초는 당연한 거고 모델 한 모델에 한해서는 지금 세계 최초 모델 공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최초요? 네, 실물로 세계 최초. 미국 본사보다도? 네, 미국 본사에는 지금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거를 저희가 먼저 개봉을 해버리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쳐주셨네요. 그렇죠. 일단 가까우니까요. 한국이 미국 본사보다도 먼저 들어온 친구는 뭐죠? 지금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버그맨 6인용. 아, 6인용이요? 네, 버그맨이 원래 3인승이었는데 네. 네, 6인승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6인용은 전에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 쪽에 오더를 대량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이거 큰일 났네.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지금 제가 봐도 정신이 없는데요. 네.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구참님이 오신다고 해서 조금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네네. 앞쪽에는 이제 검정색 위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저희 메인 컬러 흰색에 빨간색 위주로 세팅을 다 이렇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와 이거 실장님 너무하셨네. 아니 고르기 더 힘들게 이러면은 블랙은 그냥 기본이고 네 블랙은 또 블랙대로 맛이 있고요. 그쵸? 네. 근데 또 화이트에 빨간은 또 메인 컬러다 보니까 없어서는 안 될 세그웨이의 이제 메인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이 친구가 지금 보이는 게 스날로 아닌가요? 아 스날로의 동생. 동생이요? 예. 85라고 해서 499cc.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00cc가 아니라 570cc 스날러가 아니라 499c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 500급이네요. 네, 500cc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1cc 모자란 500급. 아, 그러면 500이죠. 네. 1cc는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네. 세그웨이 85L입니다. 네. 라지 버전이기 때문에 2인용. 그리고 S 버전은 1인용입니다. 아하. 네. 그럼 차 길이가 다른가요? 차 길이도 조금 차이가 있고, 이런 등받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손잡이도 없고요. 더 날렵해 보이기는 한데, 이제 실용성은 일단 한국은 거의 둘이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이제 2인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하. 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전에는 흰색에 빨강을 봤었는데, 네. 이 친구를 보니까 또,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제 검정 색깔마다 다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는 현재 스날러를 7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도 권하기가 힘들고 손님들도 구매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계속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색상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차동기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세그웨이 코리아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 차 역시도 차동기아를 앞뒤 모두 다 장착해서 왔습니다. 4륜 구동이고요. 네, 4륜 구동에 차동기아 앞, 차동기아 뒤, 락도 차동기아 앞에도 락을 시킬 수 있고 뒤에도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네. 적용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레저나 그냥 탈거리를 타다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오, 발판 뭐야,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구나. 네. 발판이나 이제 흙 같은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긁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 운행을 할 때. 네. 사륜바이크를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발이 딱 박히게끔 만들어주는 스파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사륜바이크든 제트스키든 타다 보면 날아가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거기에 꽉 누를 수 있게 힘을 줄 수 있는 스파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 앞쪽에 이 뭐라 그러나요? 플레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지금 나는, 이야, 이렇게 멋지구나. 저희가 이번에 그 서해안 쪽을 놀러 갔었는데, 네. 저희 ATV 스날러를 사신 분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서촌 쪽에 갔는데 조개를 캐시다가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나올 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그리고 세 명, 네 명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타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아 진짜 되겠네. 예, 여덟 명을 태워서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한편으로 뿌듯하시겠어요? 아, 뿌듯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이 친구는 지금 이런 윈치가 네.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윈치 무조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세그웨이들은 하나같이 다 풀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런 LED 네. 램프라던가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견인장치 7핀 유럽형 실핀으로 달아왔고 네. 견인폴도 달아왔고 뒤에도 LED고 예, 깜빡이도 이쪽에 양쪽으로 달려있지만 다 LED 그 다음에 차동 장치. 이 피스라고 써있는 이 친구 뭐죠? 파워 핸들. 아. 파워 핸들도 다 달아갖고 왔습니다. 아, 이거 자체도 파워예요? 네. 그럼 가볍겠네요? 엄청 가볍죠. 그럼, 아, 진짜 운전하는데 안전하겠구나.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것만 해도 옵션이었죠? 다른 회사들은. 그렇죠. EPS를 달았냐 안 달았냐도 옵션인 회사들도 있었고, 뭐, 기본으로 달려오는 회사들도 있지만, 거의 다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고, 안전성이 많이 차이가 난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친구 500 시리즈 봤고요. 자, 이제 이번에 흰색. 흰색 친구 있습니다. 예, 흰색 너무 귀엽죠? 아, 예쁩니다, 예뻐. 여성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흰색이고요. 아니, 스나로랑 옆에 서 있는데. 네, 진짜 어떠세요? 차이를 잘 모르겠다. 근데 조금 좀 작죠? 한 15cm 정도가 밑으로 좀 더 작은 사이즈고요. 힘은 절대 딸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냥 딱 보면은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다 보면 핸들 높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네. 또 위에서 보면 이제 빵이 좀 다르겠죠? 네. 빵이 좀 작은 빵을 가지고 있어요. 아, 뒤에서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네. 네. 아, 뒤에서 보니까 너무 다른데요? 네. AT5나 AT6가 앞에 프론트 렉이 같기 때문에 가방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오는 테살의 가방이 들어오면 일단 AT5에도 적용할 수 있고 AT6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쓰기 때문에. 아, 그것도 예쁘다. 네. 그러면 정말 더 예뻐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스날러도 진짜 전에 보고 진짜 너무 반했는데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궁금하게 생겼어요. 가격. 가격은 지금 1190만 원입니다. 1190만 원이요? 네. 아, 전에 말씀하셨던 그 1000만 원 밑으로 한번 떨어뜨려보자 했는데 1000만 원 밑으로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네. 차동장치 앞뒤 다 빼고 그리고 뭐 견인장치 빼고 앞에 윈치 빼고 뭐 이렇게 이거 철 프레임으로 갖고 오고 휠도 철 휠로 갖고 오면 900만 원까지 마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요. 1100만 원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아, 왜 그러세요? 왜 안전 네. 안 빼려고 그래. 네. 좋은 거 다 빼면 못 타라고. 네. 일단은 차동장치만 빼도 여기서 300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 네. 기아 덩어리가 하나 빠진 네. 거니까. 앞뒤 다 뺀다라고 하시면 300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뭔가요? 그럼 이거는 장난감 그냥 ATV가 되는 거죠. 그냥 일반 중국산 네. ATV가 되는 거죠. 일반 그냥 장난감 ATV 가 되는 거고요. 네. 저희는 정말 안전한 ATV를 만들기 위해서 세그웨이와 계속 협약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그래서 1100만 원이고 네. 이 친구 1190만 원. 아, 1190만 원. 1490만 원. 1490만 원. 네. 야, 이거 차고 넣는 거랑 똑같네. 네, 맞습니다. 1190만 원이 야, 괜찮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더 크고 좋은데 그래서 얼마나 했더니 300만 원 올라가고 어차피 할부니까 이거 살게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 미쳤습니다. 예. 여기 아. 이제 악당이 나타났습니다. 악당. 말 그대로 빌런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빌런을 이 구글 파파고나 돌려보시면 악당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악당이 나타났습니다. 문짝은 이렇게 열립니다. 오, 자살도 소위 말하는 고급진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점식 벨트. 어머머머머. 레이싱. 네, 레이싱용 4점식 벨트가
들어가고요. 야, 이거 진짜 안전하겠다. 예.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조수석에 앉으신 분이 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왼손은 여기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날아가니까. 여기 오른손은 이걸 잡는다 치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또 여기를 잡는다 치면. 네.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데 왼손이 둘 데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액정. 아! 어머, 쟤 뭐야? 여기 뭐야? 계기판, 세레머니 치는 계기판이고요. 디지털 계기판이고. 이제 액정이 자유로 센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자, 이렇게 세고. 너무 예쁘다. 자이로가 들어가 있으면 수평을 잡아준다는 얘기죠. 수평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파워 핸들 조절부터 라디오 뭐 웬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액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터치 스크린이고요. 자, 네네네. 이제 자이로 어머머머 네, 야. 다 되어 있고요. 이제 비행기 같아 비행기. 네. 음악도 이제 스피커 자체 스피커가 있지만 좀 작으니까 스피커를 별도로 다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화 오시면 전화도 받으시면 되고. 어머머머. 네. 블루투스 전화도 네. 돼 이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그런 친구 아닌 것 같네요. 다른 타회사 제품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런 기능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얘도 앞에는 차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차동이 들어갔어요? 네. 얘는 앞에는 차동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는 차동이 없죠. 그렇죠. 예. 이 차는 차동이 있으면 안 되는. 안 되죠. 안 되는 차니까요. 얘는 버기죠, 버기. 네, 버기카라고 보시면 돼서 네. 앞에만 차동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차동 없이 그냥 죽어라 도는 팍팍 치고 나가네요. 팍팍 치고 나가네. 그리고 여기 프레임을 보시면 우와, 전체 프레임이 이 휠 안으로 감싸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야, 상태고요. 이건 진짜 급이 다르다. 그리고 일단 제일 지금 부품 중에 제일 비싼 네. 쇼바. 쇼바. 그러니까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쇼바가 지금 케이만 삭스를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케이만 삭스를 저희가 옵션으로 넣었을 때 지금 차량 가격이 3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쇼바값만? 예, 쇼바값만 300만 원 추가해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아니 무슨 쇼바가 제 가슴팍에서부터 여기 지금 여기까지 네. 있어요. 네. 한 쇼바가 한 지금 한 요만하더라고요. 거의 1m인데요? 네. 1m 정도 되는 쇼바를 장착이 되어 있고 쇼바의 이 네임은 케이만 삭스 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고요.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케이만 삭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겠죠? 네, 굉장히 유명하고 유럽의 R&D 센터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생산은 뭐 역시 세웨이 중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똑같이 견인장치 달아 갖고 왔고요. 네. 7핀이 옆구리에 견인하실 수 있도록 뭐 제트스키라던가 그리고 뭐 배 같은 거 견인해서 쉽게 느크룩 빼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럽 7핀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재밌다. 이건 진짜 우리가 진입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뭐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이 친구로 배라던가 예, 쭉 끌고 들어갈 수가 있죠. 아니, 솔직히 진짜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에다가 네. 배 싣고 얘 싣고 맞습니다. 재밌겠다. 트레일러에다가 배도 싣고 얘도 싣고 얘가 나와서 또 얘가 또 배를 싣고 뭐 이제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요새 보면은 트럭 캠퍼다, 네. 트레일러다, 카라반 많잖아요. 네. 평판 트레일러 긴 거에다가 네. 맨 앞쪽에다가는 제트스키 싣고 뭐 제트스키 싣고 우리가 기관할 수 있는 카라반이나 뭐 이런 거 얹어놓고 중간에 배 있고 네. 마지막에 얘가 있으면 네. 얘가 나와서 배에 도킹도 하고 그렇죠. 런칭도 하고 네. 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일단 최대한 견인장치하고 7핀은 기본으로 다 달려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그의 빌런이고요. 요런 네이밍이 있습니다. 펜다도 저희가 옵션인데 다 달아갖고 왔습니다. 아,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그냥 무조건 다 풀옵션으로 가져오시는구나. 네, 다 풀옵션으로 갖고 왔고요. 앞에 요것도 옵션입니다. 아, 그것도 옵션이에요? 네, 얘도 옵션인데 얘도 지금 갖고 온 거고. 이거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튀었을 때 운전자 쪽으로 못 날아가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각도가 살짝 꺾여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게 네. 바람도 쳐서 이렇게 위로 날아가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지금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 들어오게. 네. 그래서 꼭 헬멧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앞쪽도 케이만 삭슈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조그만 통은 여기 또 이만큼 있죠. 어머머머. 네. 아, 이것도 잡아주는 거야. 댐핑을. 네. 여기서 조절을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쇄력부터 댐핑 압력까지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날러는 솔직히 속도도 그렇게 안 나겠지만 이 친구 속도가 얼마였죠? 이 친구가 지금 100 정도 나가고요. 어, 또 엄청 빠르네. 네. 저 친구도 한 90 정도 나갑니다. 90 정도 나가고. 네. 그럼 이 친구는 얼마였죠, 속도가? 얘는 지금 속도가 120 정도, 130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 친구는 솔직히 우리가 알다시피 점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점프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점프까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2층, 3층에서도 뛰어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냥 뭐 살살 뛰어내리시면 안 되고 세게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아, 죄송한데 한 번만 살짝만 앉아보실래요? 아, 네. 네, 그걸, 와. 원래 헬멧을 쓰고 앉아야 되는데. 네. 아, 이거 주행하는 게 아니니까? 네. 4점씩 벨트는 착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느낌이군요. 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엄청 큽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저는 세그웨이 본사에서 본사 트랙이 있어서 타봤는데, 뭐 정말 점프를 해도 안전하고, 그냥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타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세그웨이 본사에서 부럽습니다. 네, 세그웨이 본사는 트랙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막 점프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거기는 점프해서 뽀개져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뽀개져야, 뽀개지면 더 감사하고 보완할 점이 생기고.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하지만 이 친구가 뽀개진다, 뽀개지지 않는다? 안 뽀개진다는 거죠. 그죠. 안 네. 뽀개지죠. 이미 테스팅을 다 해서 나온 친구인데.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가장 뭐랄까, 시그니처 색상이고.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색상이 또 앞에 있죠? 네, 앞에. 빌런의 색상 닿습니다. 네, 빌런 좀 무식한 네. 검정색. 아, 근데 아 이러니까 너무 이게 화난다. 아니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쁜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게 색깔을 종류별로 갖고 오면 고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차주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때마다. 근데 벌써 이 검정색은 벌써 판매가 됐습니다. 아, 이건요? 네, 들어오자마자 판매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들어오기 전에 판매됐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게 들어오기 전에 볼게, 한번 볼게요 라고 했는데 들어와서 까고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샀게요가 된 거네요. 아, 역시 이거는 지금 제주도에서 사셨습니다. 제주도요? 이거 가지고 제주도로 가야 됩니다. 개인이 사신 거예요? 예, 개인이 사셨고요. 예, 이제 제주도에서 이걸 타시는 거를 보실 겁니다, 아마. 제주도 한번 넘어가겠네. 네. 야, 이 색상이 진짜 미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쇼바랑 이런 거 다 동일하게 다 네. 모든 게 동일한 거잖아요. 네. 모든 게 다 동일하고 그냥 풀옵션.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하나의 옵션도 빼지 않습니다. 다 풀옵션. 눈앞에 있는 건 다. 난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빼지 않고 옵션을 다 넣었다라는 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사 대비 가격 대비 성능비가 무조건 좋다는 거 아니에요? 타사 대비 2천만 원 싸죠. 아, 이 친구는? 네. 타사 대비 2천만 원. 너무 멋진데 이거. 와, 그리고 마력이 중요한데요. 마력이 105마력. 105마력. 1000cc DOHC 엔진. 잠깐만요. 105마력이면 거의 중형차까지는 안 되더라도 준중형급은 되잖아요. 네. 처음에 악셀을 밟아보시면 그냥 웬만한 오토바이들도 다 이길 정도의 빠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치고 나 빠따. 우리 전문용어로 네. 빠따라고 하는데. 빠따를 가지고 있어. 빡빡 치고 나가는 네. 그 맛. 따다다다다 하고 치고 나가는. 빠따를 가지고 있죠. 아, 이거 한번 타보고 싶다. 요거는 곧 이제 흰색 제가. 네. 이제 흰색을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그 흰색을 까서 아예 이제 저희가 타고 다닐 용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받고 내리고 조립하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요. 네. 저 이틀 진짜 알아누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들어와서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네, 작업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작업했습니다. 그 다음날 눈 잠깐 붙이고 일어나 다시 작업하고 네, 또 작업하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아, 영광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에코파워팩 세그웨이 코리아입니다. 세그웨이입니다. 이 친구 그러면 가격이 얼마죠? 야, 지금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 아, 이게 대비 2,000만 원 쌉니다. 그렇죠. 가격만 들으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버기카가 4,000만 원대잖아요. 타사는. 그렇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깡통바위. 네. 그냥 캐남이라고 하죠. 캐남밖에 없으니까. 네. 캐남의 메버리. 네. 이게 열광하는 차거든요. 네. X3라고 하죠. 근데 제가 봤는데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아예 없죠. 그냥 그건 그냥 아날로그적인 하드웨어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시동 걸고 똑같이 팁박스 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아, 이것도 스날러처럼 스마트폰을 네. 네, 스마트폰으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복되거나 그러면 구조 예, 구조 요청 들어가고 다 똑같이 됩니다. 와, 실장님 제가 깜빡 놓친 게 있는데 이 친구도 뒤에서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땐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스날러보다 훨씬 커요. 네, 훨씬 큽니다. 지금 거의 뭐 그렇게 한 발에 이렇게 뛰어야 될 정도로 큽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 네. 지금 앞에 바퀴를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쵸, 앞선을 맞춰놓은 거예요. 네, 지금 앞선을 거의 딱 맞춰놨다고 보시면 되니까 거의 한 1m 이상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오버하면은 두 배 차이나요. 그래서 이제 또 하바도 좀 더 크고요. 그쵸. 옆 폭도 크고 높이도 크고 다 크니까. 네. 여기 잠깐 와보실래요? 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진상으로도 어마어마한. 네, 사진상으로도 어마어마하죠. 네. 아, 빌런. 역시나 저는 빌런이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 네. 깜짝 놀란 건 옆에 있는 친구들. 유티미도. 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계 최초. 우리 세계 최초를 먼저 공개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을 먼저? 일반을 먼저 해요. 아, 일반 먼저. 일반 먼저 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으로 가죠. 자, 이제 일반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이제 퍼그맨이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퍼그맨도 지금 현재 풀옵션으로 다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이거 제가 봤는데, 어디에서 바닷가인가 거기서 해양경찰들이 많이 쓰던데. 이거. 네, 맞습니다. 바닷가의 해양경찰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눈삽 따라서 제설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쪽에 짐칸이 있기 때문에 운송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네. 제가 뭐 저는 뭐 욕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동모터스 거는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그 마감도가 안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뭐 대동이나 지금 유튜브가 나오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 업체들 거 중에서 퀄리티가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고, 기존의 제품을 유튜브를 판매하시던 분들조차도 정말 이런 퀄리티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평가받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성급하지만 이 친구는 가격대가 얼마에 형성됐을까요? 지금 이 차는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 네. 왜냐하면 제가 픽업들하고 비교해보려고 했거든요. 아, 사실상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저렴한 픽업트럭이나 뭔가 우리가 농가에다 놔두고 번호판 없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번호판은 달 수 없지만. 네. 농기계이기 때문에 농기계 보험, 농협에서 농기계 보험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머머, 야, 이거 열리는 거예요? 네, 한번 열어보시죠. 와, 야, 이러면 그냥 픽업 트럭인데? 네, 그냥 픽업 트럭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문을 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핸덤. 어머머, 덤프가 돼요? 네, 덤프까지. 오, 내려갑니다. 와, 야, 진짜. 오, 이게 덤프가 되면서 엔진 수리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와,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덤프 쇼바가 달려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아, 시골에서 사용하실 때 이제 비료 같은 거, 비료 포대 같은 거 이제 싹 쌓아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렉을 또 다실 수가 있어요. 네. 추가로 렉도 다실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렉을 달면 뭘 생각하는지 아시죠? 플랫바도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렉을 올려가지고 루프탑 텐트도 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프탑 텐트 달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네. 농사를 하시다 아니면은 뭐 놀러 가셔가지고 이제 피곤하면 뭐 자고 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와, 잠깐만,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잠깐만, 스날러나 이제 ATV 쪽을 생각했다가 저는 아, 버기가 나한테 맞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농기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게. 네. 레저, 농기계, 뭐 상업, 그러니까. 네. 결국엔 다 목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멀티퍼포즈. 그리고 일단은 그 빌런 악당이라는 아까 그 버기카하고 CC도 똑같고 마력도 똑같습니다. 105마력짜리입니다. 아, 이 빌런 이 친구랑. 예. 똑같은 엔진이 똑같이 들어가고 힘이 절대 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차이는 쇼바만 차이가 날 뿐이지 다른 거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아, 그냥 이 친구는 포지션이 완전 다른 거. 네, 맞습니다. 아, 너무 대박인데 이거.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UTV를 이제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네. 저희 세그웨이랑 혼다랑 가와사키. 네. 이런 데하고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네네네. 예, 혼다 거하고 가와사키도 UTV가 있거든요. 똑같은 1000cc인데도 마력이 105마력까지는 안 됩니다. 90마력, 85마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그웨이가 미국에서도 월등히 더 UTV는 많이 팔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무래도 지금 요새 나온 거다 보니까 기술력이 더 지갑된 친구고. 네, 맞습니다. 기존에 판매된 친구들은 기존의 걸 그대로 계속 쓰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되는 그런 제품의 장치는 거의 없고요. 그냥 무조건 다 하드웨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 아니구나.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타이어보다 차이가 나는구나. 네. 자꾸 이쪽으로 눈이 갑니다. 아, 네. 일단 여기 집중해서 잠깐 보자면. 네. 도어도 이렇게 달렸어요. 네. 도어가 달려 있고요. 도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여시면 문이 열리고요. 미쳤다. 네. 이거. 그리고 뭐 이렇게 잡고 그냥 타시면 돼요. 세 명이서 편안하게 타실 수 있고. 아니, 세 명이 진짜 잘 타게. 네. 편안하게 타겠는데요? 네. 정말 편안하게 농사 가고 갯벌 가고. 오. 죄송합니다. 115km. 좋다. 아, 여기 진짜 타겠네요. 네, 저 같은 사람도 하면 타겠는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머머머머 열면.
아, 여기에 또 수납이 돼요. 네, 이게 수납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나 이거 왜 이러니, 이거. 방수도 될 것 같은데요? 방수도 다 되죠. 이건 어차피 밖에다 놔두고 쓰는 거기 때문에 방수가 일단 기본이고, 물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아. 네. 뭐 그냥 비바람, 태풍이 와도 뭐 안으로 끌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에, 그냥 밖에다가 그냥 덩그러니 놔두시면 돼요. 눈, 비가 와도. 네. 이 친구 먼지가 쌓였다면 물로 슉! 네, 물로 그냥 다 뿌리시고 그냥 타시면 됩니다. 야,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또. 아, 이거 너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너무 갈등되게 사람이요. 야, 세그웨이 참 미안하다. 나는 이때까지 세그웨이 하면은 우리 그 노는 그거, 네, 전동 휠 그것만 알았는데, 예, 똑같이 EPS 파워핸들 다 들어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죠? 차동 장치가 앞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무조건 안전과 힘과 모든 게. 네, 저희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세그웨이 본사에다가 빌런에다가 차동 장치를 넣어달라 그랬더니. 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왜 이렇게 차동장치를 왜 이렇게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런은 넣을 수도 없고 넣는 사람도 없어. 빌런 빼고 나머지는 다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포그맨도 앞에 차동장치, 뒤에 차동장치, 그리고 앞에도 락을 걸 수 있고 뒤에도 락을 걸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네, 빌런은 차동장치가 들어가면 안 되지. 네, 안 되는데 그냥 저희가 욕심에, 아, 락이 있으니까 안 쓰면은 락을 안 누르면 되지 않냐. 아, 오. 네, 그런 생각으로 무조건 차동장치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빌런은 차동장치를 개발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개발 계획도 없다고 해서 없어서 못 넣는 거지 있었으면 넣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한국 때문에, 네, 만들 것 같아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계속 변화를 요구하니까. 맞습니다. 맞죠? 자, 이 친구가 지금 흰색에 빨간색인, 지금 안타깝게도 주황색으로 약간 보입니다만 빨간색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하연이... 또 똑같이 검정색이 또 있죠. 네. 검정색에 형광색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와, 얘도 또 색상 때문에, 네, 호수가 좀 달라 보이는, 완전 다른 친구 같아요. 네, 다른 애 같이 생겼는데, 얘는 휠도 비드락 휠이 들어가 있는. 최고의, 아, 제품. 그러고 보니까 비드락 휠이네. 네. 아, 그렇죠. 얘도 비드락 휠을 적용해야지만, 그렇죠, 힘이 필요하고 빠지고 막 이런 걸. 그렇죠? 맞습니다. 비드락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윈치가 좀 틀립니다. 윈치가, 스날러는 2.5톤인데 얘는 4.5톤짜리. 아, 이러면은 픽업 트럭 빠지면 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 건질 수 있습니다. 다 4.5톤이면 뭐 배고 뭐고 그냥 다 끌어다가 다 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우리가 배 같은 거 런칭했을 때 이게 다시 그 도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 파도나 이런 것 때문에 도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윈치를 길게 끌고 나가서 잡아가지고 그냥 원하는 대로 끌고 나올 수가 있죠. 와, 이거 대박이다. 네. 나 그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딱 든 게, 슬로프가 미끄러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파도 때문에, 아, 실제로 차들이 많이 빠져요. 네, 차들이 빠져서 배랑 같이 밀고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저희가 요거를 갖다가 그냥 차까지 그냥 잡아다가 그냥 다 끌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이거 미쳤는데? 이 정도면. 아, 4x4를 아주 딱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고. 4x4에 EPS 똑같이 파워핸들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가 2600만원? 네, 2600이고요. 뒤에 이제 견인장치를 또 보시면. 견인장치. 와, 여기 또 인테이크도 이렇게 멋있고. 네. 앞에 인테이크는 이제 바람의 그 흐름에 따라서, 네, 흡입을 최대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인테이크를 만들어 놓은 거고. 네. 똑같이 견인장치에 똑같이 7핀 유로평. 하체는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멋집니다, 멋져. 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가격이라니. 모든 차의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차들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예 고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원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걸 설명했죠. 아, 예. 아, 목이 다 쉬었습니다. 아,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뭐 국내 최초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영상을 찍는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포그맨인데 6인용,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골프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U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TV인데 6인승! 골프장에서 쓸 법한, 하지만 골프장에 쓰긴 너무 아까운. 야, 이게 진짜. 아니, 저는 솔직히, 네,
기대라는 표현보다는 생각도 못했고, 아, 이거 뭐, 뭐야. 일단 보여주시죠. 네. 네. 일단, 뭐, 기존 버그맨하고 다 똑같습니다. 기존 버그맨하고 다 똑같고, 일단 타이어가 한 치수가 더 업이 된 상황이고요. 아, 그쵸. 많이 큰 거죠, 네. 지금? 조금 더 크게 업이, 한 치수가 더 큰 타이어로 업을 해놨고, 똑같이 앞뒤 모두 다 차동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 앞뒤 모두 차동 장치가 다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견인 장치, 그리고 13핀, 쇼바도 가스쇼크가 다 달려 있는, 지금 이것도 풀옵션. 미국으로 나가는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짝은 원래 다 달려 있는데, 요번에 하도 빨리 막 저희가 재촉을 하다 보니까, 문짝을 빼고 보냈어요, 얘네가. 아, 저런. 진짜 너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돌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차만 보내고 문짝을 안 보낸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문짝은 2주 후에, 문짝이 들어옵니다. 우선, 아니, 어쨌든, 그거는 네. 옆에 이 친구가 문짝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러네요. 요 네. 문짝입니다. 요 문짝이 지금 이 차량, 이 6인용에 여기 문짝이 여기 하나. 이만한 문짝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이만한 문짝이 똑같이 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2주 후에 뵈야 되는데, 아무튼 문짝까지 다 장착을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저 친구랑 좀 다른데요? 여기가 없지 않았나, 이게? 어떤 거요? 요게요. 있습니다. 똑같이 다 있고요. 원래는 여기에도 액정이 들어가는데요. 네. UTV에는 액정을 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액정을 안 달아 갖고 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은 지금 2,800. 빌런하고 똑같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저게 2,600이라면서요? 네. 200만원 차입니다. 그러면 저거 안 사고 이거 사죠. 아, 그럴까요? 그럼요. 큰일 났네. 200만원 차이면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섯 명이 이렇게 졸졸졸 앉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세 대가 졸졸졸 앉아서 여섯 명에서. 부담은 갖지 마세요. 아니, 하긴 좀 다른 경우는 있겠다. 만약에 산하 구조대나. 그렇죠. 바닷가에서 해양 구조대 같은 경우는 이게 축이 짧고 산에 오르기 편한. 그렇죠. 날렵한 걸 찾으셔야 돼요. 네, 되겠죠? 기동성은 있고. 네. 하지만 우리가 갯벌 체험, 골프장, 갯벌 호텔. 네. 아니, 왜냐면. 우리 마을 사업으로 예, 대동 그렇죠. 모터스도 안 사고 세그웨이 사면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마을 사업으로 그런 거 많이 사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골에 계신 이장님 분들은 이 친구를 지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이요, 대동 모터스 그거 말이요. 이게 비교가 되나, 그죠? 그렇죠. 지금 대동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한 40마력인가 50마력이고 얘는 105마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비교는 해야 되니까. 네네. 뭐가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맞습니다. 저라면 이거 산다 이거죠. 아니 왜냐면 실제로 제가 시골 가보면은 마을에 그게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우리 그 마을에서 추진하는 뭐 계절마다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뭐 깡통차 끌기. 뭐하기, 뭐할 때 다 이런 거 쓰시더라고. 그리고 또 맞습니다. 또 이장님이 이런 거 갖다가 우리 할머니들 태워가지고 목욕 간다고. 그런데도 나 봤어요 진짜로. 네, 어차피 이제 보험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농기계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뚜껑도 있어가지고 비도 막아줘, 그늘도 막아줘, 소밥 주고 개밥 주고 말밥 주다가 그렇죠. 이거 타고 목욕 타러 가고. 네. 네. 이건 뭐죠? 아. 2륜 할 거냐, 4륜 할 거냐, 차동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거 되게 걱정했는데, 지금 말씀을 갑자기 해주셔가지고, 2800이라고 놀래부러가지고. 이야, 감당이 안 되네, 이거.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많이 판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그 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6인용을 사시려면 무조건 6인용을 사시지 않을까. 네. 아니, 이건 묻고 자시고 따지고 할 거 없이, 그거 봐도 이거는, 아니, 이거 얼마요? 2,600. 이거 얼마요? 이거 사야지. 그렇죠. 200 더 주고 2,800짜리를 네.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산을 못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산 다 탈 수 있고요. 네, 네. 똑같은 105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이 빌런하고 똑같은 엔진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덩어리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얘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나르고 그런 운송수단의 목적이고, 얘는 펀 드라이빙. 네. 재미를 위한. 네, 재미를 위한, 이제 퍼포먼스를 위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거면 빌런을 사시면 됩니다. 어른들의 장난감. 네.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네. 미쳐버렸네, 이거.
아니 이게 난 솔직히 요거 하나 새로 들어온다 해가지고 아.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일단은 극비 사항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일단은 4개 들어왔습니다. 뭐 5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올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들어왔다고 이제 거짓말을 잠깐 했습니다. 아니 하나만 들어왔다 해도 아, 모르겠어 머리 아파. 어쨌든 네. 초대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와, 이 하나, 둘, 서희, 너희 5가지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국내 최초를 모자라서 세계 최초. 네. 미국 본사는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네, 가고 있는데 저희는 벌써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이야, 이거 미쳤다. 그럼 여긴 어디죠? 여기는 세그웨이 코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